네, 이번 시간 잠언강의 12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네, 잠언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니라. 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증인은 무엇일까요? 네,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지식을 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할수 있죠.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선지자가 될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복음 전파자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사역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진실된 증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격으로 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 그것이 증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들을 이겨온다 또는 구령 이렇게 얘기를 소울 위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혼들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자, 성경은 진실된 증인이고 진리를 증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종교 서적이라고 하는 종교 경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된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위조된 것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추측이나 철학적인 추리나 추론이나 상상이나 그런 이야기를 모은 것이지 진실된 증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모방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슬람교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방했지 진실된 증거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짓말을 믿고 파멸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이냐? 견고한 신뢰는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라고도 우리가 전환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아닙니다. 자, 구원의 보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세상 죄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적에 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의 그 면허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자체의 잘못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오인을 적게 했을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그렇게 간증을 보이지 못하는 통해서 사람들이 오인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보장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 지상에서 어떠한 행위, 어떠한 선과 악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적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보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장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더 고차원적인 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기회된 대로 전파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덧없이 되게 안 하신다는 그런 보장이 있죠. 중도에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진실로 원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중도 탈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목적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 중에 있다면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들을 원점으로 돌려놓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요. 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건의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지키시며 그의 장중에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피난처는 그리스도 아니죠. 물리적인 피난처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될수 있죠. 노아 시대의 죄인들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죄인들과 상반되게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 즉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피난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었던 그 방주였던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피난처들의 개념들이 일종의 피난처 개념이 나온다면 그것은 도피성이죠. 도피성이다. 그리고 이제 광야 셀라라고 하는 피난처가 또 있는 것이요. 이것은 예표고 셀라 페트라는 실제죠. 무엇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어떤 살인을 저질렀으면은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면 이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도피성으로 갔어요. 도피성들로 지정된 그런 성읍들로 가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는 관점과 일치한 것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 죽였죠. 그러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믿었던 것뿐입니다. 거짓말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예수님이 모함을 당하고 또 무고하게 재판에 넘겨지셨다는 것을 대부분 잘 몰랐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그 살인자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처벌이라고 하면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시기 위해서 결국 대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광야로 가서 그들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거기서 거하게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페트라, 셀라라고 불리는 그 피난처인 것이요. 이에 관해서는 성경에 많은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특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과 또 올리브산 설교, 즉 종말 설교에서 주님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죠.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그 피난처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피난처를 마련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 생애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보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보증을 받았죠. 자녀로서. 그러나 보증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인 것이요. 거듭남 자체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지상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으면서 사는 삶은 복된 삶이고,
자기 육신에 따라서 성령 밖에서 사는 삶은 또한 불행한 삶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없고 보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생애에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니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 생명의 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 하는 것이요. 주를 두려워함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함과 같은 말입니다. 주를 두려워함.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두려움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있는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최초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 생애를 지탱하는 힘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요. 거듭났으면 그때부터는 나의 안에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은 새로운 음식을 공급받아서 그 영적인 음식을 통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 영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음식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사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흥미 위주로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하나의 지식 탐구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 떨 만한 정도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와 사실들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문자적인 그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다 할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진짜라고 믿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 정말 그럴까 하는 반응이라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나타날 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반응은 내가 저기 있었더라면 나도 피하지 못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허물을, 죄와 허물을 그저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러한 준엄한 사실을 또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길을 조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요.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것이요. 성도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우리를 벗어나서 목자를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지표는 바로 말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신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대전제의 두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생명의 샘, 즉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원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화평과 또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주어진 모든 평안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백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누가 처음 임명받았습니까? 바로 아담이죠. 최초에 그는 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을 피조물을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왕이었다. 그 아담의 왕권은 무엇에 기초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여서 너희 씨로 이 땅을 다시 채우라. 리플레니쉬. 다시 채우라. 이런 재창조와 관련된 명령을 주셨죠. 어쨌든 사람이 없던 땅을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되니까 아담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었습니까?
그가 타락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이 세상이 그러한 그 아담의 씨로 인해서 얼마나 복된 충만함으로 가득 찼게 됐겠는가?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들 안에 사망이 들어오고 이제 죄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에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증가하게 되었죠. 어찌되었든 백성이 많은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얘기요. 이 땅에서 인구가 많은 것은 결국에 그 나라의 국력을 지표가 되는 부분이죠. 인구가 적은 나라, 점점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서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죠. 자, 한국이라는 나라도 결국에는 70년대 이때까지는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그 이후로는 잘 낳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인구 감소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지상에서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집단, 그러한 특정 집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슬람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대교가 있고 그리고 로마 캐토릭, 그러한 종교들입니다. 자, 이세 종교는 결국 대환란 때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은 인구가 늘어날 뿐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무기로 삼아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인구가 적었더라면 그러한 세계 정복을 꿈을 꿀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의 힘으로 주신 것이요. 그 나라, 그 백성의 힘으로써 인정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자, 이제 인구가 적으면 왕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인구가 적고, 이제 뭐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필요가 없으면은 뭐 이장이나 동장이 다스리면 되지 무슨 왕이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제 왕의 위엄이 빛나려고 하면, 왕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인구가 늘어야죠. 29절,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깨달은 자이나 영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면 크게 깨닫는 것이다. 육신을 제어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여러 희로애락의 그러한 네 가지의 성정 가운데에서 사람이 가장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 노라는 부분에 있죠. 노에는 물론 하나님의 성품도 진하게 들어가 배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불의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진노, 분노하시죠. 그것을 소위 말해 의분이라고,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악한 일을 보고, 그 잘못된 부조리를 보고, 일어난 비진리가 횡행하는 것을 보고, 또 거짓 기독교를 보고, 거짓 목사들을 보고, 불의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죠. 거기에는 사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분노가 있기에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럼 분노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가? 분노 그 자체에 함몰이 된다 해서 그 사람은 분노를 품고 분노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다는 얘기요. 자, 이것은 인간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좋은 것도 너무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행하셨던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조화된 인격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영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자, 조급한 성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 기질에서 오죠. 기질. 사람마다 기질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성품들 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이요.
이 영이 죽어가다는 것은 진리를 배울 적에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급증을 드러내면서 소위 말해서 세상 학문에서 추구하듯이 속성 과정이라고 할까? 단기 코스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달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뭐 제도교에서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조급증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제자훈련 코스라고 할까? 그런 것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걸 하면은 이제 유능한 사역자, 유능한 평신도, 그들이 말하는 바 유능한 평신도 사역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것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헛배가 부른 지식을 헛배가 부른 사람들만 양산하는 곳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의 몇몇 핵심 교리들만 캐치해가지고 그걸 깨달으면 다 풀어지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뭐 속성 코스를 가지고 할수 있는 책이 아닌 것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만해져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교만해져서 오히려 지식을 멸시하고 자기 편견에 지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이 올바로 써야만 되는 것이요. 양심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오픈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 지식을 북돋아 주는 일은 나중인 것이요.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건 부차적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똑바로 되는 것이요. 정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이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겠죠. 기도 생활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겠죠. 교제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겠죠. 경배에 있어서도 바로 서 있어야겠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더 깊은 데로 지식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건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고 했죠. 건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도를 넘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도. 정도를 넘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혼자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교감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에게도 미친 것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만에 관해서 이렇게 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빨리 지식을 늘리고 또 성경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진도가 무척이나 더디고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타고난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냐는 그런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건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요. 시기심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뒤처진다 하는 것을 나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욱더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서려고 억지를 쓰는 것.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불건전한 생각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은 육신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하는 것이 육신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성장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 같이 내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시기심으로 발전시키면은 그것은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시기심 뼈를 썩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자인하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라고 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하나님 필요할 만큼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라고 하는 법은 없다는 얘기요.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고 똑같이 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할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은사 안에서 최선의 것을 추구하면 될 따름입니다. 31절,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나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느니라. 즉,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다. 예. 이 세상에서 독재나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사상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힘 있는 자, 권세, 부귀, 귀족들 이런 자들을 제거하고 이 세상을 가난한 자, 무산자, 실력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고는 자기들 스스로가 엘리트가 되어서 세상을 독재적으로 지배한 사람들이 바로 파시즘이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치아에서는 누가 가장 억압을 받는 것인가? 부자들은 어차피 또 생겨나서 그들 귀족 사회를 만들죠. 공산주의식의 당원들이 바로 귀족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뼈빠지게 노동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거 양산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억압을 당하고 강제 노역까지를 하고 또그 세상에서는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배급을 받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배급을 주는 주체는 힘이 있지만은 그 사회에서의 주류가 되지만은 배급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감옥 안에 죄수나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요. 이 세상 제도 가운데서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중세 봉건주의가 있었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좀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보통 자본주의와 연결을 많이 시키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도 같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표출되면서 민주주의가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은 사회가 봉건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그렇게 이행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체제가 된 것이요. 신성모독이다. 어떤 정부라도, 어떤 통치자라도, 어떤 국왕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될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자기가 짐이 곧 나라니라, 짐이 곧 국가니라, 이런 선언을 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국왕에게,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의 신권을 일정 부분 양도해 주셨다, 일정 부분 위임해 주셨다 하는 그 소위 말해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좀 남용한 부분이죠.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왕이 신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행하는 어디까지나 충실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왕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란서 혁명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칭 신이 된 그런 그 거짓 신들이 왕들을 쫓아내버렸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공산주의는 어떻게 된 것이냐? 공산주의는 왕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왕자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공산당이 들어가죠. 공산당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든 사회라고 할 때,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은, 운영 체제는 결국에는 1인 독재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 세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물론 그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란 전제 하에서 똑똑한 사람이란 전제 하에서 1인 독재하면 그 사회는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도 무슨 서기장 제도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뭐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잘안 되죠. 왜냐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도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가 김일성 그런 식의 1인 독재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체제에서는 김일성 같은 사람이 신이 되죠. 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자체를 비방하고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집단으로서 된 것이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느니라. 자, 공산주의 사회에는 복지가 잘돼 있다라고 자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무상 복지,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이제 사회 전반의 그 서비스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헛된 선전을 하는데, 헛된 선전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기독교적인 자본주의 사회, 기독교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에서 행하는 자선, 자비, 자선이라는 부분을 다 이제 나라가 해버리는 것이요. 나라가 하는 것인가. 근데 그 특히 기독교에서 하는 자선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을 먹이고 입혀주고 뭐 그런 병 낫게 해주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요. 물론 그게 저 사회 복음으로 발전하면 안 되겠지만은 구세군도 애초에 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복음도 전하면서 이제 결핍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죠. 어쨌든 그런 역할을 기독교가 수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복지를 하면은 그 복지는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정신적인 공허감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사람이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이제 다운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복음이 없다고 하면 성경이 없다고 하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종교가 필요해지는데 결국엔 그래서 그 종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하는 신 역할을 한 것이요. 공산당이 그 사람들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속은 완전히 공허한 것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까지 같이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 자, 32절. 악인은 자기 악한 가운데서 사라지나, 남들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사라지나, 이제 없어지나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나, 이것이지.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이나 지옥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자, 죽음이라는 것은 일면 저주도 되지만 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양면성. 자, 죽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의외성.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불청객과 같이 언제든 올수 있다는 의외성을 갖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이라는 변수는 항상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속박되어 있지는 않죠.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찾아오는 죽음이 나의 삶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빨리 끝난다는 의미 정도이지 우리 생이 완전히 포탄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의 양면성,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끝장을 의미하는 것이요. 끝장. 예,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가리우기 위해서 진화론이라든지 또는 철학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억지로 희망을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축복으로 연결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 잘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가야 될 처소는 이미 하늘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한 것이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다. 이것이 입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이 심중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머문다. 예, 이게 지혜라는 것은 순식간에 전체가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도에게 알려주실 때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울 수 있는 분량이 있고 하루치에 배울 수 있는 분량이 있고 한 달치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천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안 깨닫는 성경의 모든 교훈들과 교리들을 자기는 한 번에 다 깨달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연약한 인간들 속에 예. 적절하게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시지도 않고 또 너무 부족하게도 안 주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단 진리가 들어왔으면, 지혜가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소중히 간직하면서 또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요. 종잣돈과 같이 그렇게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묵혀놓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어떤 책을 우리가 읽었다고 해서 그책 내용 전체가 다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숙달하고 또 숙달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과정을 거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잘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지식의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었던 경험이 있지만 그 10년 전, 15년 전에 그렇게 했었고 그 뒤로는 없었다. 이렇게 되면 지식은 이미 다 휘발성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요. 예. 가진 자는 더 가지고 갖지 못한 자는 다 뺏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 그 뭐랍니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빈익빈 부익부는 나쁜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 이거 세상이 잘못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도 빈익빈이 있고 부익부가 있습니다. 네, 부익부라는 것은 뭐 선천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받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요. 그걸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빈껍데기가 되는 것이요. 빈껍데기, 즉, 이제 속이 텅 비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신중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 똑같죠.
육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명심이라든지, 심지어 돈인 것이요, 돈.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식을 돈을 버는 돈벌이 근거로 삼는다고 하면, 그건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요. 어리석은 자들이 신중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성을 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닌 것이에요. 왜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왜 신천지라든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그릇된 길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동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순수하게 깨우쳐준다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아예 방편이요. 그 방편을 통해서 조직을 확장하고 교세를 늘려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교세 안에 집어넣겠다 하는 그것을 자기들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진리 추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려지고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34절, 의는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에 관해서 우리가 시편 33편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들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그 민족 전체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많이 주셨더라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되겠다고 했지만은 딱 하나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것이다 이렇게 성별하신 민족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잠시 버려짐의 상태에 있죠. 그럼 앞으로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민족을 높인다.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민족, 즉 한민족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한민족이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 고상한 지위가 될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운명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겠죠. 집단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복음 전파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복음 전파의 본질이 있고 부수적인 것이 있어요. 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구원이에요, 개인구원. 복음 전파의 부수적 효과라고 하면 사회 정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회 정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회가 동성애가 창궐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또는 무신론자들이 많거나 또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사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면 범죄가 증가한다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점점 더 문제가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수적 효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 혼의 구원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 세상 자체를 유지시키는 힘이기도 한 것이요. 도덕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파워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이게요.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오로지 돈, 물질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사람들한테 무슨, 달걀 먹으러 오세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뭐, 파티하러 오세요. 그런 차원의 교회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사회를 어떤 식으로 그런 교회들이 정화시킬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기구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민족에게서도 동일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로서 또 하나님의 파송된 대사로서 살아갈지언정 우리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민족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의 규제를 벗어나서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땅에서 온전한 선지자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35절, 왕의 은총은 현명한 자에게 가고 그의 진노는 수치를 일으킨 자에게 가느니라. 이제 여기서 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물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했지만은 그래도 완전한 그 하나님의 대리인은 못 되었습니다. 그 배교가 실족과 배교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은총은 현명한 종에게 가고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종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현명하게 분별해서 현명하게 수행하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단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다 쓰시지를 않느냐는 얘기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그렇고 진리 지식 확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일부 중에서도 일부만 사용하시지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쓰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저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종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전적으로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이든 사역이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현명한 종인 것이요. 어리석은 종들은 자기들의 교단 교리를 성경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기독교 전통을 성경보다 앞에 두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교단 권세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도 앞에 두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종들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진노는 수치를 일으키는 자에게 가느니라. 수치를 일으킨다는 얘기요. 이 지상에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예가 될 텐데, 교단 교회들이 확산되는 것은 진리와 무관하다는 얘기요. 그들의 그 교리 확산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오히려 방해 요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일으키죠. 자, 15장 가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항상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진노를 대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덕을 세워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당한 말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미끼를 물고 실족하면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항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얘기했듯이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오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에게 계도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어떤 부당한 그런 비난하는 질문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항시 유순하게 성경적으로 답해줘야 된다.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욕을 욕으로 갚아줄 필요가 없죠.
2절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입은 어리석음에 쏟아내느니라. 자, 지식은 올바로 사용될 때 빛이 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량인 것보다는 어떤 그 효율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자기 나름 지식의 경지를 추구하는 수많은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독학을 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전문가가 되는 것이냐? 지식을 많이 쌓아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좀 하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문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어떤 그 외국어 습득이라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양이 중요해요. 절대량이라는 것이. 일단은 외우고 봐야 되는 것이요. 단어든, 뭐, 수거든, 어떤 그, 문법이든, 일단은 무식하게 막 외워야지, 그래야지 일단 기본기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기본이 됐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죠. 자, 얘가 이런 말을 외웠으면은, 요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고,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응용해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외국어 지식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양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효율성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식 영어 숙달 방법이 왜 이제 많은 비효율성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양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영어 공부하던 식으로 하는 것은, 즉그 영어 사전을 이렇게 외우면서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단어를 외운다. 여러분이 단어를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그거를 현장에서 적용을 할줄 모르면은 그 지식은 썩은 지식인 것이요. 단어 아무리 많이 외워도 현장에서 그걸 한마디로 꺼내서 쓸 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의 공부다,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요.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절들은 우리가 꼭 암송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암송을 잘하면 뭐예요? 그거를 적재적소에 쓸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위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필요한 상황에 잘쓸때 그것이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요. 예. 어리석은 자들이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람에게 영적인 빛과 영적인 지침을 주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할 때그 사람의 한계는 즉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이 육신과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3절,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폐허감은 영 안의 틈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살핀다. 이것은 주의 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그 촛대, 일곱 등불로서 계시록에 이제 일곱 영으로서 나오시죠. 아, 일곱 촛대가 아니라 일곱 영이죠. 주님이 손에 있는, 주님이 이게 있는 일곱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이 세상 전체에 충만하게 계시죠. 성령께서는 무소무제 하시고, 소위 말해서 이제 편재성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다윗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어디도 계신다고, 어디든 계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영은 어느 곳에서나 다 살피신다. 지옥도 어디든 상관없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왜 살필까요? 그 사람들을 상을 주고 벌을 주고 기록하는 것이죠. 기록. 자,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수많은 역사들을,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기록하신 분인 것이요.
하늘에 가면 그 책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역사서에 빠져 있는 수많은 진실들이 하늘 아래 가면 다 있는 것이요. 개인적인 것, 국가적인 것, 민족적인 것, 수많은 감춰진 기행들과 수많은 죄악들과 또 수많은 의로운 것들이 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자기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내가 바로잡히기를 위함이죠. 바로잡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요. 이렇게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4절에서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다. 혀가 어떻게 나무가 됩니까? 생명의 나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영생을 주는 그 창세기에 그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생명의 나무가 사람한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나무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 두루두루 불칼을 그룹들을 세우시고 불칼을 돌게 해서 막아버리셨죠. 지금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에는 생명의 나무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지만은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나무라는 것은 당연히 비유적이다. 이렇게 생명의 나무 같은 그 무엇이라는 비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나무가 들어오면 어떤 일을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생명의 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혀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혀가 할수 있는 일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예. 뭐, 사람들 말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축복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축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사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혀의 여러 가지 이중성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점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3장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혀는 참 엄청난 기관이에요. 이 온몸에서 가장 미미한 작은 기관이면서도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히틀러의 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며,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혀는 또 어떻습니까? 마호메트의 혀, 또 부처의 혀, 이런 식의 그리고 이단들의 혀, 그들의 혀가 세상을 구원도 시키고 파멸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혀는 얼마나 뱀의 혀와 같이 사람들을 잘 속입니까? 그러니까 이 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은 쓰기에 따라서는 세상을 구원도 시키고 파멸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말씀이요. 또 양날 가진 칼로서 이 세상을 심판도 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사절에 그 안에 있는 폐여감은 영 안의 틈이니라. 자, 혀가 폐역하면 영 안에 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틈은 아무튼 안 좋은 의미를 말하는 것일 텐데, 이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 틈을 주게 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 우리 생각과 우리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혀를 잘 간수하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려지는 것은 우리 혀하고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 혀를 남용해서 안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혀는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예,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영 안의 틈이다. 그 사람을 결국에 실족시킬 수 있는 빌미를 들어보내는 것이다. 악령이 개입할 수 있다. 예,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이건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직접적인 명령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뭐가 있죠? 교회의 원로들이라든지, 또
이제 자기보다 연배가 높으신 그러한 부친급에 해당하는 형제들, 모친에 해당하는 그런 형, 그런 나이 많은 자매들, 그들이 물론 영적이고 또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서 그들의 교훈들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물론 지식이 있어서 나이가 많고 적고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만은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훈계는 분명히 우리가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 그런 나이 많은 원로들의 말을 멸시하고 젊은이들의 자기 또래의 청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나라를 아주 이제 분탕을 일어나게 만들어 버렸죠. 부쪽이 나게 만들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의 훈계 중요하다. 청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그 젊은 사람들 볼때 좋은 얘기, 덕담하기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뭐 발세적인 심리가 있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통찰력이 늘어나다 보면은 세상 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통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허점을 더 많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혈기에 이끌려 가지고 세상을 잘못 보고 자기 혈기대로 따라가지만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경험을 해본 것들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오류를 잘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책망으로 듣게 되는데,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의례 책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례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이 많으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책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버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생의 노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충고가 되는 것입니다. 6절,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보물을 물리적이고 실제 보물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의로운 자는 부자가 되고 이런 뜻이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상대급으로 얘기하는 악인의 소득은 뭐란 얘기죠? 악인은 돈을 못 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악인은 소유가 늘어날지라도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성취감을 주고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악의 뿌리일 뿐더러 그 돈을 추구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제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같은 취지의 말씀이죠. 악인도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돈벌이에 관한 재능들을 사용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운이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발판에 삼아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만은,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경마를 한다든지 카지노를 한다든지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벌지라도 그것이 합당하게 무엇에 쓰여져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헤맨다는 얘기요. 고통일 수밖에 없죠. 무의미한 일에 쓰고
재물을 허비하게 되면 마음이 고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7절, 혐의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식을 전파한다. 우리가 전파하는 지식은 이 세상에서 뭐 박사나 석사를 따게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만드는 그 교훈과 책망과 의로 훈육하고 바로잡는 또 교리의 말씀들을 말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고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니라. 아니 아니라. 8절, 악인의 희생자는 죽게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자, 악인의 희생제,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틀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경배와 찬양과 찬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뜻이죠. 구약적으로는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그 희생제를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형식에 맞춰서 율법의 형식을 따라서 드려지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이요. 사람들이 마음의 동기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라는 것을 귀찮음으로 의식으로서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기의 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마음의 동기들을 보고 계셨던 것인데 이게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얼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차라리 하지 아니함만 못한 것입니다. 카인의 제사가 그랬던 것 같이 차라리 드리지 아니함만 못한 것이 된 것이요. 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예배 참석하고 그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의 체면이 선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기도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주에서 행하는 그 소위 방언이라고 할 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해서 하지만은 결국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어디에 쏠리느냐.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할 때 나는 방언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도 하는 사람이다. 10시간 이상. 네, 그렇게 자다가도 잠꼬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 얼마나 큰 자부심이냐 하는 것이요. 사람들 그런 걸 자부심으로 삼아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은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직한 자는 자기 한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만치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철인 28호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슈퍼맨 행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슈퍼맨을 기대하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무슨 아주 오류도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신앙하는 로버트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9절,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 그 악인의 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다른 모든 종교의 길이요, 철학의 길이요, 학문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넓은 길인데 넓은 길은 주께 어떤 것입니까?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네, 왜? 주님께서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길의 결말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말이 무엇이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악인의 길, 넓은 길, 세상 길의 끝에는
지옥이라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끝에는 파멸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허식들이 그 결말에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종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자기들 나름 뭐 잘난 체 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들이 끝에 결말을 보시는 거예요. 외를 따라간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를 따라가는 것은 이제 세상이라는 넓은 길을 배쳐가고 하나님이라는 이 독점적인 길을 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외길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가능성과 옵션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길인 것이요.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놓고 그 재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하죠. 진리의 말씀도 단순하죠.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10절,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열어주신 그 길이 우리한테는 쉬운 길이요. 우리가 가기에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울리는 길이죠. 근데 그 길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닮게 되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들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징계가 당연히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깨닫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뉘우치고 이 슬픔, 즉 그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슬픔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숙연한 생각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는 그 육신적으로 나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항상 기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 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 소중한 기쁨들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나한테 슬픔과 무거운 기운이 덮어서 내가 지금 매우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징계가 있었는데 내가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그 엄연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했다고 하면 자신을 속였다고 하면 그 슬픔은 나한테 그대로 있는 것이요. 예, 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없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끝장을 내실 수 있다 이런 것이요. 예, 이것은 영적인 것 구원에 대해서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들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것이 아니지 지옥과 멸망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장소로서의 지옥이고 또 멸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멸망의 아들과 관련된 계시록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오도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었죠. 아바돈 또는 아폴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이 지하세계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자손들의 마음들이라 그렇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이렇게 그 손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숨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음보다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이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또 은사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돈도 아니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헌신도 아니라 마음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먼저 오시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판단하는 것이 잣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23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사람들 속과 또 사람들이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사람들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라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제 악한 것은 악한 것들을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에 숨겨져 있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사람들을 당황케 만드는 것이요. 마음을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지옥과 멸망도 이 땅 밑에 얼마나 잘 감춰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지옥과 멸망에 대해서. 땅 밑에 지옥이 있는 것을 누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엄연히 빛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십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제 확연하게 들여다보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한두 구절만 더 이제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조롱하는 자. 무엇을? 그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하대하는 것을 이렇게 조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는 것이요. 그 사람들도 이제 회개해야 되는 또 회개할 수도 있는 그런 죄인들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조롱이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고 비하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것을 이제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조롱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캐릭터가 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이제 진지하지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농담으로 받아들이다시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은 진지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진지한 사람이라고 자기 본인은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진지한 대답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무슨 자기는 위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심중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심중에는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항상 그 외부 사람들이 그 무엇을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적에 저 사람의 혼을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 사람의 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진리를 알려줘서 깨우침을 주겠는가? 저 사람이 틀린 것을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고 멸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연민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이 조롱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요. 나는 꽤 위트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론이지 저 사람 고쳐주고 저 사람을 멸망해서 건져주고 그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 하나님만이 나를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경시한다 하면 안 되죠. 현명한 자의 가지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사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무리를 찾아서 군집 근성을 갖고 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같은 사람을 쫓아가서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명한 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불치하몽이라는 말이 있어서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가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죠. 뭐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한테도 가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하죠. 물론 쇼맨십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많지만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현명한 자의 태도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하나님의 교훈들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닫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뭐라고 했죠?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교훈인 것이요.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책망이든 교훈이든 우리에게 열려진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나한테 쓰다고 거부하고 달다고 삼키면 그거는 내가 실족을 자초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절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